자, 일단 오늘 모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한 명씩 다 말씀해 보세요. 예. 무엔터겠죠. 그렇죠. 무엔터가 네. 모였으니까 당연히 무엔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안건인 것 같습니까? 무엔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이 필요해요? 한 명씩 우리 상황. 야, 자, 자, 아니 그 뭐야 그 기수대로 해, 기수대로. 어, 기수대로 아니, 말해. 밑단부터 해. 야, 밑단부터 해. 아, 밑단부터. 아, 밑단이었지. 무엔터의 미래. 미래. 어, 또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또. 냄새 납니다. 이제 뭐 미래. 미래 안 통하죠. 어 없애겠다 말겠다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네 또 무엔터? 네 어 그냥 부른 거 아니야? 또 자리 좀 놨나? 뭐 자리? 뭐 아니야 한 명 더 여기 쪽에 어 자 일단은 오늘 모인 이유는 이게 그 사전에 뭐 얘기를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모였는지 갑자기 불렀죠 갑자기 이렇게 불렀는데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으로는 다들 알 겁니다. 네네. 네, 속마음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다 뭐라 한다는 거죠? 네? 뭐라 한다는 거죠?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월 달에. 네. 저희가 무엔터 달? 새해 달? 아니. 그 무엔터 저기 그 뭐냐 해체 그걸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예. 그때 12월이었어요? 그때가 와, 12월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도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뭐 해체 아니면 뭐 저기 그 뭐냐 다 졸업이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 기억나. 근데 혹시 제가 그 막 나간다고 했어. 그쵸 그쵸 그때 아, 그때 어. 그때 아. 그때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난 뒤 지금 8개월이 흘렀습니다 맞죠? 네. 8개월이 흘렀을 와. 때 지금 무엔터 카톡 단톡방이 5개월 만에 부활됐어요, 오늘, 맞죠? 아, 그거 단톡인 거 있었어? 그거? 새로판 거 아니야? 단톡이었어? 새로판 거 아니라, 그러니까, 단톡방이 5개월 만에 작동을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단톡방, 그게 뭐였냐면, 그때 기억나십니까? 공구리 형님, 그때 저기 그 뭐냐, 흉가 철구 형님 30명 도와줄 거. 아, 맞아. 그때 그 단톡이. 한 3개월 전. 3개월 전. 무식당했을 때. 그치, 그치, 그치. 3개월 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다 안 되면은 뭐 해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해서 뭐, 구구절절 다 필요 없고, 예. 제가 무엔터를 이렇게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딱 무엔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뭐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졸업시키겠습니다. 이런 억으로 이제는 이제 시청자들도 지겨워요.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불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저기 들고 와주십시오, 거포 형님. 뭘? 어우 쟤. 뭐 빠져들고 올까? 뭐 어떤가? 아니 저거다. 예. 어디? 아씨. 저 있잖아요. 둘씩 그거 몽키 내렸다 계속. 저거 다 저한테 주십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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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좀. 아. 조금씩 졸업이라는 네. 노래로. 그 015B 노래 이거. 이재란 형. 이재란 형. 좋지. 예. 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호명하는 사람은 한 명씩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공구리.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다섯 개다 공구리. 다섯 개도 공구리. 공구리. 자 이거는 예, 기우다 씨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자. 자. 제5호 네. 졸업장 성명 공구리 1988년 6월 19일생 위 사람은 무엔터테인먼트 입사 후 오늘날까지 훌륭한 BJ로 성장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 2018년 8월 5일 무엔터 사장 김봉준 아 이거 뭐 축하를 해줘야 돼 아우 땡큐로 축하해야 돼 아 예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네, 자 다음 호명하면 바로 앞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거제 폭격기.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지 마십시오. 예, 네, 때리지 마시고. 자. 강제적인 분위기. 아니야, 부금 안 틀어도 돼. 아, 예. 네. 너무 클걸? 부금? 아, 그래요? 너무 커요? 아, 이 새끼, 유튜브 새끼. 흥민이가 일어난 김에. 아, 아 예, 제가 할게요. 네, 낭송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저게 네. 졸업식 부금. 제 4호 졸업장. 성명 거제 폭격기. 1988년 7월 29일생. 엊그제였죠. 위 사람은 무엔터테인먼트. 어 그러네. 입사 후 오늘날까지 훌륭한 DJ로 성장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함. 2018년 8월 5일 무엔터 사장 김봉춘. 먼저 네가 들어. 아오. 예, 미와. 예. 자 다음. 아, 아 잠시 안 끝났는데. 아 예. 이거 남아. 아, 그건 따로 안 겁니다. 어 알겠다. 예. 다음. 오메킹. 이거는 오메킹은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가 읽어줘야. 아니 또 망가진다 읽어주면. 또 흥민이가. 네. 맨 처음에 또 여기 이 집 딱 들어올 때 흥민이가 맞아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생각이 나네.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렇죠. 자, 제 3호 졸업장 성명 오메킹. 1989년 11월 8일생. 위 사람은 무엔터테인먼트 입사 후 오늘날까지 훌륭한 DJ로 성장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함. 2018년 8월 5일 무엔터 사장 김봉춘. 아,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진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졸업장입니다. 네, 이거 아니 앞에 갖다 놓고. 네. 네. 졸업장이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아이고 빨리 아빠 가면 쓰고 좋아하죠. 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한테. 네, 네, 굉장히 좋아하죠. 자 기뉴다. 아이고 정말 정말 고생 네, 많았어요. 네, 이건 아,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로. 나가. 제 2호 졸업장 성명 성명을 야 이 새끼야. 기뉴다. 박현재가 아니라. 아, 예, 박현재 아닌데요. 1988년 10월 22일생. 위 사람은 무엔터테인먼트 입사 후에 오늘날까지 훌륭한 BJ로 성장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8월 5일 무엔터 대표 김봉춘. 아, 많으셨어요.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감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자 그리고 은민이. 제 1호 1호입니다. 1호. 왜냐 짬이 제일 잘 많이 처먹기 때문에. 네, 1호입니다. 1호. 네. 제 1호 졸업장 성명. 이것도 은민이라 은민이. 아, 네. 1992년 8월 22일생. 곧 있으면 또 생일이네요. 네. 위 사람은 무엔터테인먼트 입사 후에 오는 날까지 훌륭한 BJ로 성장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8월 5일 무엔터 사장 김봉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흥민이가 진짜 아, 제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진짜로. 자 일단 다들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요즘 내가 유튜브 콘텐츠 하고 있는 1분후다. 자 일단은 아니고 진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단을 내린 이유는 뭐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누구의 뭐 수장의 잘못, 그 다음에 뭐 멤버들의 잘못, 뭐 저기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은호의 잘못. 네, 그리고 뭐 시청자들의 잘못. 걔 거는 거야 이거? 걔 거는 그냥 제가 거. 그냥 카톡으로 꺼져 했어요. 아, 아. 네. 누구의 잘못도 없어요. 네,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게 뭔가 좀 약간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3개월 동안 이렇게 연락이 아예 안 되면서 활동도 아예 안 하면서 멤버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무엔터 다 모였을 때 합방했을 때 이루어지는 시너지 자체가
뭔가 각자 멤버들에게 플러스가 없어졌어요.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무엔터 이제 흥민이가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말렸잖아요. 네. 보라를 섞으면서 하라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가는 길이 다른데 왜 굳이 이렇게 무에서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좀 약간 생각도 많이 들고 다 각자 개인 방송을 붐쉐이크를 부금을 붐쉐이크 지금 정말 굉장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상황에서 지금 붐쉐이크를 그래가지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각자 가는 길이 좀 많이 우리가 무엔터 처음에 했을 때 시작 자체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졌고 근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다 개인 각자 개인 방송에서 가는 방향성 추구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말로 무엔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당연히 수장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게 좀 솔직히 말해서 다들 느꼈을 거예요. 아 이제 무엔터는 좀 같이 이렇게 해봤자 뭐 이렇게 득이 될 게 없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좀 많이 속으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무엔터가 이렇게 개인 방송할 때 너무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15일 동안 쉬면서 각자 개인 방송을 보니까는 무엔터 뭐 언제 하냐 그리고 뭐 무엔터 달 뭐 언제 뭐 각자 일단 멤버들 자체가 일단은 의지가 없는데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또 받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멤버들한테 말 안 하고 뭐 내가 빨리 결단을 내려버려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 많았겠네요. 굉장히 고민 많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일단 무엔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든 사람이 저잖아요. 네. 전데 이제 제가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 선택이 저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선택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이 뭐 안 좋은 판단이다 맞지 않는 판단이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BJ 입장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일단은 뭐 진짜 축하 받으면서 나가는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잘했다고 나가는 자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오래 있었잖아요, 진짜로. 그쵸? 오래 있으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쵸? 진짜. 예,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진짜 재밌었던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미없었던 일도 있었고 뭐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너무 개인 각자 개인 방송을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다라고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다들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진짜로 너무 좀 진짜 감사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게 없어가지고 컨텐츠 한다고 하고 했으면은 뭐 일주일 전쯤에 막 이렇게 뭐 3일 전이라든지 이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해체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우러 끌었겠지만 그런 거는 좀 뭔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불러가지고 일단은 한 명씩 한 명씩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래도 넌 몇 년 있었냐? 제가 방송 저는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한 3-4년 했나요? 그래서 뭐 쭉 그렇게 있었죠. 무엔터로서. 그렇지. 넌 했죠. 출발했을 때부터 무엔터였으니까. 기유다 씨는 몇? 저도 한 2년, 2년 4개월? 2년 4개월 정도. 오메킴 씨는? 1년 한 반?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다. 고포 형님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진짜로. 2년. 봉구리 형은? 형은 여기로 오세요. 봉구리 형은? 나도 벌써 9개월이야 근데. 아 9개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각자 좀 다 생각이 많을 거고 근데 혹시 뭐 진짜 내 의견에 난 반대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난 반대요! 혹시 있습니까 혹시? 아 진짜로 진짜 예. 호기님 좀 아쉬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굳이 뭐 모엔터가 있어야 뭐 그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그 말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뭐냐면 굳이 뭐 무엔터가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솔직히 말해서 무엔터가 있으니까 좀 지장 걸리는 게 많아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맥키미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삼아 뭐 서울 간다 이랬는데 뭔가 무엔터에 엮여져 있으니까 서울 가는 게 더 좀 내가 봤을 때도 방송적으로 나아 보이는데 이게 울타리에 갇혀져 있으니까 눈치 보는 것 같고 뭐 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종겜비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보라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조금이라도 생길까 봐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기류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저는 정말 기류다가 무엔터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해요 가장 고생한 건 흥민이겠지만 예, 기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각자 한 마디씩 좀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흥민 씨, 자 마이크 드릴까요? 네, 마이크 드릴.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아, 정말 많은 게 좀 스쳐가네요. 그냥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을 하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무엔터로 시작해서 이제 또 이제 무엔터가 이제 졸업하게 되었는데 끝나게 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거의 저는 이제 정말로 봉준이 형을 가장 오래 봤으니까 봉준이 형이랑 친동생보다도 많이 보고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냥 요새 그 무엔터 초창기 형들 준이 형이랑 이제 민국이 형이랑도 봉성을 최근에 복귀를 또 하셨거든요. 만나고 하면은 그때 생각도 나고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했었던 내가 뭔 생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했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최근에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무엔터의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냥 묵음을 처먹었죠. 그렇죠. 그냥 이제 정말 주변에 부산에 방송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형 동생이었고, 그냥 이제 주변 친구였고, 뭐 형이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이제 거기에 거는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는 기대가 많아지면서 그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이제 있고. 이제는 좀 그냥 편하게 우리가 만나서 방송에서 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너무 지나버려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때 이제 12월 달에 얘기를 했던 것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는 방송보다는 정말 그냥 그 인간관계가 좋아서 방송을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뭐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 형들이랑 하면은 되게 그냥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게 컸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단계는 너무 지나버려서 좀 그게 좀 아쉽고 뭐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맞아. 다들 이제 각자 위치가 있고 그리고 팬덤도 생기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된 거라서 좀 좋게 생각하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거포 형님한테 좀 여쭤본 게 거포 형이 마지막까지 그냥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텐츠 같은 것도 좀 무엔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아갖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지 않나 싶어갖고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무엔터에서 이제 봉준이 형이 얘기했다시피 얻는 이득은 너무 이제 많이 있긴 있어 분명히 뭐 팬가입이라든지 즐겨찾기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날린다는 뭐 이런 점이 있지만 제 개인 방송에 댓글 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맞아, 맞아. 좀 많이 오래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무엔터에 봉준이 형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언제든 뭘 하든 불러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기도 봉준이 형도 사람이니까 눈치도 보이고 멤버들 의견이 또 중요하고 하니까 저는. 봉준이 형한테 좀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이 형 성격을 제가 아는데 정말 힘들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냥 아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은 뭐 개개인 다 이제 아니까 사정을 또 알고 분명히 무엔터로 아직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엔터에서 속된 말로 이제 좀
빨고 남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내린 결정이니까 저는 봉준이 형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저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엔터가 사라지기보다 너무 아까우니까 그 솔직히 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무엔터가 뭐 사라지더라도 우리 관계는 지속이 되지만 그 틀은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뭐 아쉽지만 네. 우리는 다 여기 또 있고 하니까 잘 무엔터가 없더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래요. 흥민이 수고했습니다. 네. 아 진짜 흥민이가 제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네, 뭐 일단은 제가 뭐 멤버들 한 명씩 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를 좀 다 못하겠는데 일단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초창기 때부터 완전 처음 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좀 약간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쉬울 거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자 일단 다음 예, 공구리 씨. 갑자기? 아 뭔가 좀 약간 아... 공구리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참비. 자 뭐 들어온 거는 뭐 비록 뭐 9개월이라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멤버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아, 자 봐요 여기 지금도 갑분공 올라오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 노잼이라는 컨셉을 잡아주셨고 또 덕분에 뭐 무엔터 덕분에 또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길을 걸어 다니든 뭘 하든 또 좋은 BJ들 많이 알게 됐고 다른 좋은 BJ들 솔직히 뭐 그 붕금다리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BJ들도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참 좀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뭐 처음에 불 터졌을 때는 좋은 소리도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냥 조금 뭐랄까 그냥 고마워요. 모든 멤버들한테 다 고맙고 또 이런 그 하나의 크루 안에서 활동 이런 큰 크루 안에서 활동하게 해줄 수 있었던 거 진짜 감사드리고 예 뭐 지나보니까 그냥 다 추억이네요. 뭐 안 좋은 소리 들었던 것도 좋은 소리 들었던 것도 뭐 다 추억인데 그냥 예 다 저 손절할까 봐 조금 겁이 나 장난이고요. 어쨌든 알아주시네요. 참. 새끼만 이제 사장 아니다. 아 어쨌든 뭐 참 봉박이 형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무엔터 식구들한테도 참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구리 형님. 예, 뭐 일단 공구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뭔가 많이 아쉬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아쉬운 이유가 내가 너무 이제 좀 약간 구박하지 않았나 뭐 좀 약간 잘 되라는 의미에서 구박한 건데 좀 표현 방식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나 뭐 좀 이런 생각도 많이 좀 들고 예, 무엔터 나가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예, 공구리 형님 일단 수고 많으셨고 예. 여러분들 가는 이 마당에 공구리 형님 진짜 예전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정말 와 진짜 얼마 살까? 아니 오백킴 한번 들어볼까? 진짜 저는 야 저 사람의 마인드는 저는 진짜 좀 약간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요?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 뭐 부산 와서 뭐 제가 진짜 제일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적으로 제일 힘들 때 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많이 힘들 때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 봉준이 필두로 해서 형들이랑 동생들 잠깐만. 진짜 의지가 많이 됐고 아 형님 얘기하는데 포 먹어 네. 아 이제 어쩔 사장이 아니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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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와서 불러줬을 때 뭔가 맞다 이제 그냥 와 그거 맞지? 누구십니까? 미안하다 말해도 되나요? 그래서 힘들 때 와서 도움돼서 뭐 저도 많이 뭐 능력은 없지만 뭐 불러줄 때 열심히 하려고 했고 초반에도 제가 거의 한 무엔트 들어오고 한 1년 동안 또 뭐 하는 게 없이 좀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몇 개월 동안이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재미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피식피식 정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몇 달 전부터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왜냐면 무엔터란 이 이름으로 그냥 모여서 그냥 방송이 재밌으면 되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뭐 준비 안 된 것들, 컨텐츠 없는데 만났다든지 뭐 그런 것에서부터 약간 이게 약간 허울 뿐인 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애초 저번에 뭐 없앨까 말까 했을 때부터 저는 약간 속으로는 없어져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루어졌는데 뭐 그래도 아, 막상 이루어졌네요. 막상 다가오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드림컴 주네. 아니 뭐 없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뭐 솔직히 이름만 이렇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그냥 허울이었지 진짜 없어져야 했다고 맞다고 봅니다. 아 진짜 이러면 싫어하실 분들 많은 줄 아는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02년 거의 뭐 대한민국이네요. 4강이네요. 씁쓸하긴 한데 뭐 이게 서로를 위해서 맞지 않나. 개인 생각이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답니까? 그래서 뭐 없어져야 됐다? 결론이 결론이 없어져야 됐는데 늦게 없어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말 표현 방식 다른 거지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말해주셔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뭐 하면서 같이 있으면 좋았죠. 얻는 것도 많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솔직히 혼자 개인 방송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요즘에. 근데 무엔터라는 명목 하에 이제 BJ들끼리 거의 생판 모르는 사이였는데 알게 되고 친해지고 형 동생도 생기고 그냥 방송이든 방송 외적으로도 많이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없어지니까 막상 좀 씁쓸하고 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애초에 이런 걸 원했거든요. 뭐 가볍게 간단히 보면서 밥도 먹고 방송도 간단히 하고 굳이 뭐 컨텐츠 아니어도 뭐 그런 건 오히려 더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 잘하고 지내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우엔터란 이름만 없어졌을 뿐 뭐 방송은 뭐 각자끼리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박수 한번 줍시다. 아이고 참 진짜 고생 많았어요. 처음에 오메킴이 들어왔을 때 적응을 못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딱 네. 기억하는데 공구리 형이었어요. 그니까 공구리 형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연락 엄청 하고 했었는데 메킴 형이 딱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적응 못해가지고 막 허우덕거릴 때 그때 이제 그냥 계속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능력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낯을 많이 가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렸는데 터지더라고. 근데 이제 맥키미 형 때문에도 무엔터를 좀 약간 졸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게 원하는 추구 방송이 나랑 안 맞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오메킹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형입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형이고 내가 왜 맨날 저기 그 뭐야 저 소새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인간 새끼 안 될 때 제가 데리고 왔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속마음 말할게요. 예. 진짜 거의 뭐야 이런 말씀드리면 하지만 진짜 술에 빠져 있는 그 술독에 담겨져 있는 새끼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생판 몰랐어. 그냥 아예 1도 인면식이 없었어. 안면식이 없었어. 아예 없었는데 뭔가 그냥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챙겨주면 잘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내가 부산 내려오라 했거든. 아예 안면식도 없는데 그냥 바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딱 내려왔는데 이제 좀 있다가 이게 좀 우울증이 오는 걸 내가 느꼈어. 아 진짜로 이거는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우울증이 왔었어. 일면식이야? 미안하다. 안면식. 안면은 뭐냐 그러면? 강타. 안면 강타. 안면 강타. 그러니까 안면 강타를 했어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왔었어. 그때 감전동에 혼자 있을 때 우울증이 왔었는데 근데 나도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어. 나도 철구 형 때문에 인천 갔었을 때 우울증이 왔었었는데 그거는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게 아니야. 혼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뒷방 쳐넣었거든. 좀 하라고 뒷방 쳐넣었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진짜 갑질도 진짜 많이 하고 좀 내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라 따라와라 계속 그냥 진짜 뭐 멱살 잡고 이렇게 했는데도 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맞는 거 싶어가지고 예, 일단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맥키면 예,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로. 예. 자 그리고 다음 아까 네. 아까 형님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인데 예. 일단 여러분들 제가 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카메라가 뭐 있거나 그런 건 없네. 그런 거 같다. 아, 저기 위에 쳐다봤어요? 저기 위에 쳐다봤다고. 아 일단 네 뭐 한 방에 썼으니까 예전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쉬면서 그 제가 무엔터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 입사할 때 이제 뭐 열심히 했던 거. 아 형이 다시 봤군요. 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방송을 진짜 형편 없더라고요 보니까. 누가요? 제가요. 네, 그냥 뭐 딱 하나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알아주겠지. 자신 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또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해체한다고 하니까 졸업한다고 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예. 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진짜 이 친구들한테 진짜 뭐 그 만화 뭐 그런 대사처럼 진짜 나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되게 해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뭐 감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도 많았는데 뭐 이게 뭐 해체되고 졸업한다고 해서 뭐 안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이제 눈치 안 받고 뭐 갑자기 왔는데 하 저 모기 새끼 또 왔냐 뭐 이렇게 이 새끼야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제 방이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사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뭐 이래가지고 뭐 뭐 뭐라 해도 해라 아니 내 방에 온다 해라가지고 같이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또 장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절대 뭐 지금 뭐 슬프진 않아요. 근데 단 하나 이제 그런 그거에 또 없어지니까 저는 막 진짜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봉준이한테 불러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냥 또 그냥 뭐 갑자기 뭐 찾아오거나 뭐 이러면 나는 진짜 뭐 내 생각은 좀 이리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또 팬들도 뭐라는 사람도 많고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럼 이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안 보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인식이란 자체가 벌써 많이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할 때 이럴 때는 뭐 막 고포 저도 한 번씩 방송 보고 있으면 제 얘기 나오고 한번 뿌듯하거든요. 뭐 청소할 거 있으면 거푸 원래 나오면 거슴 맨날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아니 나는 뭐 스타 저런 거 나가면 안 되나 뭐 나는 뭐 저런 거 하면 안 되나 뭐 여기 왔을 때 나도 씨 분위기 존나 잘 띄우는데 춤 내보자 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봤는데 뭐 절대 뭐 끝났다 생각 안 하고 더 많은 게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컨텐츠 할 때 또 뭐 이리저리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했지 어떻게 될지 뭐 자주 좀 연락 좀 잘 해가지고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다 바빠요 이 BJ 하는 사람들 진짜 바쁘거든요 진짜 뭐 공지 남겨라 공지 하나 남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눈치가 상당히 유튜브 이렇게 치는 게 눈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또 느끼고 하여튼 뭐 제가 이 졸업할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누구 거 뺏겨가지고 그 마지막에 적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왔노라 배웠노라 가노라 이거 딱 적어 졸업 나쁨 잡으면서 그 누구 거 뺏겼어요 예전에 본인 생각을 하고 가오충 그런데 아 진짜 여러분들 그의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좀 알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계속 올 거예요. 우리 거포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거포 형님이 진짜로 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이제 대상 받았을 때 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때 딱 우시더라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 대상 받았을 때보다
호영이 대상 받고 이제 그 수상 소감 말하는데 전 그때 울었어요. 저는 제 대상 받았을 때는 안 울었는데 이제 고포영님 그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이제 울었었는데 진짜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제가 좀 약간 옆에서 좀 서포트를 좀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많이 해줬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성과가 잘 안 나와서 늘 걱정하는 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그런 건데 일단 더 잘 돼가지고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 박수 한번 주십시다. 제일 아마 무엔터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걱정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 진짜 이 사람이 참. 아, 난 진짜 갈치 때 잘릴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그, 무엔터 여태까지 사랑해주신 평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무엔터에 와서 일단, 제일 먼저 배운 게 도끼였어요, 도끼. 도끼랑 오기.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방송인의 마인드가 안 돼 있을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으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거에 질 바에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의 꾸준함이나 이런 게 좀 생겼었고 덕분에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씩 좋아해 주신 분들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개인 방송이나 뭐 합방에 있어서 좀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이 무엔터고 얼마 전에 이제 난수가 감전동에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옛날 처음에 봉준이를 그렇게 만났었거든요. 진짜 여기 딱 찾아와가지고 보물섬 뭐 몇 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왔는데 그때 보면서 이제 난수 보면서 아 나도 저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새 제가 좀 많이 그 멘탈적으로 많이 안 좋고 힘들어요.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봉준한테 한때 그런 말 한 적 있어. 야 근데 무엔터 존나 힘들고 개빡치는데 대학교 동아리 같아서 개재밌다. 그게 기억나지 너랑 했을 때. 그때는 뭐 언제 어디서든 불러도 그냥 재밌었어 솔직히. 방송이 힘들었어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방송도 잘 되고 돈도 훨씬 많이 버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방송도 조금씩 커지니까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고민될 부분도 많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느끼면서 아 이게 나도 이제는 온전히 무엔터한테 받은 게 많지만 그거를 그대로 다 돌려주는 그릇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좀 이기적인가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계속 이거를 무엔터를 해가지고 내가 욕만 더 먹고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또 봉준이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가지고 해줘서 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봉준이가 쉬는 동안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들 보기는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또 먼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좀 많이 제가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서운한 것도 하나도 내색 안 하고 오히려 복귀 때 카톡 보내니까 먼저 막 웃으면서 답도 해주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아무튼 무엔터는 진짜 방송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지금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거의 모든 거를 다 이뤄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아쉽긴 해요. 이게 무엔터 감성이란 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무엔터가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영상으로만 남으니까 좀 아쉽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나이를 쳐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또 무엔터 멤버들 이제 전 무엔터 멤버들이죠. 전 무엔터 멤버들이랑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합방해가지고 그런 감성들이 완전히 또 지워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무엔터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그 무엔터에서 기뉴터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일단 뭐 기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기 그 해체했을 그 12월 달에 이제 해체한다 했을 때 기유다한테 따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니는 일단은 그냥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니는 일단 내 옆에 계속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이런 말을 했어. 왜냐면 얘는 뭔가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놔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안 고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계속 고치다 보니까 이제 항엔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알아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역시 잘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냅뒀어요. 가만히 진짜로 정말 진짜 가만히 냅뒀고 근데 아직도 조금만 그 고집이 있는데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은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엔터 멤버들 처음 물어보는 사람이 일단 기유다였고 네, 뭐 일단 뭐 진짜 이렇게가 요즘 인방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간질을 너무 당해가지고 뭔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새끼가 복귀 때 카톡 왔을 때 뭔가 쫓기듯이 카톡을 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 뭐야? 뭔가 또 이간질 당하고 있나? 했는데 그냥 닥치고 꺼져라고 했거든. 그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욕먹는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 왜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기유다가 해줬으니까 내가 뭐 말을 좀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정리가 안 될 때 무조건 이제 기유다 눈 마주치고 아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뭐 다 기유다 같은 경우에는 항엔터를 진짜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정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지 비난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유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기유다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예.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다 일단 한 명씩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진짜 뭐 제가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어그로 끌면서 하지 않습니까 뭐 이틀이나 뭐 그치. 내일 무엔터 모이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 이유는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억울로 끌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냥 무엔터 좋아하는 팬분들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무엔터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많았으니까 예, 진짜로 무엔터 팬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냥 이렇게 멤버들한테도 아예 말 안 하고 왜 모이냐고 했을 때 그냥 오면 압니다 라고 했거든요. 예, 오면 압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갑작스럽게 부른 거기 때문에 은호가 못 온 거지 제가 뭐 며칠 전에 와라 라고 했으면 은호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알아주시고 은호도 여러분들 저희랑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예, 그냥 뭐 미안한 마음이 더 큰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안한 건 없지만 예, 뭐 좀 약간 은호도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은호도 생각했을 때 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은호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약간 방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되면 뭐 무엔터 3는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일단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산에서 가장 방송 잘하는 사람들 모인 게 전 무엔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제일 잘했던 건 아닌데 지금 가장 부산에서는 예, 서울은 모르겠지만 서울 가면 뭐 다치발리가겠지만 예, 부산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인 데가 무엔터라 생각하는데 이게 무엔터가 예, 다 졸업을 시키면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서는 진짜로 뭐 서울에서 이사 오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저도 뭔가 좀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무엔터 다시 만들자 이런 거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이 많아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엔터는 네 해체가 아닌가 라는 좀 약간 예,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저는 뭐 서울 안 갑니다. 서울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해체하고 저는 서울 가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공엔터 미친 새끼죠. 저는 서울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전 부산에서 만약에 무엔터 뭐 3랑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한 2년 뒤 3년 뒤 뭐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생각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다 졸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다 감사드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예, 진짜로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다 일어나서 나중에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진짜 우리가
술을 먹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방송국 한번 먹어봅시다, 진짜. 우리끼리. 예, 네, 진짜. 예. 네. 왜냐? 완전하죠. 방송 키고 다 먹어서 우리는 방송 끄고 단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진짜 3년 동안 있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술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렇게 할까요? 근데 김다 씨는 또 술 못 처먹는다 도망가겠죠? 아, 네. 저 최근에 와인 1000cc 먹었었대. 무슨 와인 1000cc? 1000cc 뭐 정말 놀이고. 제가 혼자 먹었어요. 맥주도 아니고. 와인 1000cc. 혼자 먹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 같이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도망갈까 봐 사진 찍어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까지 가는지 이런 것도 다 공지 올릴게요. 인정? 고려갈까? 인정? 인정? 진짜 인정? 만약에 진짜 배신해가지고 뭐 1차 때 떠났다. 욕받이, 인정? 아니,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도 좀 빨아야 되니까,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거 1차니 2차 내일의 공지도 좀 따로. 방송국 올리기 위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좀 받기 위해서. 아니요 추천 즐겨찾기요. 공지에 그냥 이제 댓글 좀 달라. 댓글이라고 좀 받아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차는 저하고 네. 2차 기뉴다. 오케이. 3차 거포. 3차 형이 좀 셀 건데. 아니 정말 3차를 간다고 이 시간에? 만약 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진탕 한번 마시고 예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다 서서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거 이 저쪽으로 좀 빼주시겠어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이때까지 예, 무엔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진짜 무엔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4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인 것 같아요. 4년인데 4년 동안 많이 봐주시고 정말 좀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진짜 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리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개인 방송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정규직으로 매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1년 뒤에 다 같이 뭐 이렇게 모였는데 다 월클 돼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뭐 1년 뒤에 만났는데 뭐 한 명 죽어 있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마지막 사진 하나 박자. 어떻게 어떻게 좀 약간 옹기종기 모여봐요. 사회 좀 초기해야지. 일로 와봐. 이렇게. 기유다가 기유 특전대 입장으로 그거 할까? 그냥 이렇게 하자. 평범하게. 마지막까지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하자. 하고 있어.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내려봐요. 이렇게. 이거 아니야? 오메키 안 나온다. 오메키 안 나온다. 웃어. 하나, 둘, 셋.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논이 1000개. 아이고, 우리 제논이 1000개. 그리고 사라블라인이 82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공중. 예. 시청자 여러분. 예. 행동하십시오. 연기를 내십시오. 자, 예. 들어가시면 되세요. 여러분, 예. 화이팅! 예, 들어가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개치미! 개치미! 이제 숨발 터지는 그만 모두 다 사랑하는 부담하라 Catch you
근데 물이 너무 더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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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